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림댁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어제 달달함을 다 전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발렌타인데이. 저는 전달하고자 들어갔는데 같이 사시는 분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만났어요. 우리 우편 식구 4명이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방향과 또 영상 올리면서 주의해야 될 점, 또 앞으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눈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참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다들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늦게 마치는 일학댁에 가서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놀랬습니다. 각자의 생활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정말, 저 오랜만에 봤거든요. 특히 이제 기장 때, 그 기장 이제 큰똥대 형님은, 아성님은, 언니는, 제 오픈할 때 그때 매장에서 보고 이제 거의 몇 개월 만이죠? 작년 5월달이었으니까 그때 보고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이쁘더라고요. 저희 중에서 제일 낫더라고요. 아유, 깜짝 놀란 하루였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온것 같아요. 그 생각하면. 그 영상에다가 저희 해시태그 달았잖아요. 생얼주의.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실 거라 믿고 올렸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더디게 갑니다. 제가 내일 치과 진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자가 좀 일찍 들어와요.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일주일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 단지 이제 3시간 일찍 가요. 8시에 원래 끝나는데 6시 치과 진료에. 그래서 이제 근무자 보고 3시, 8, 5시까지 좀 봐달라고 좀 부탁을 했기 때문에 3시간 일찍 가는 건데 마음이 콩닥콩닥거립니다. 약속 잡아놓은 사람처럼, 좋은데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이 콩닥콩닥거립니다. 아침부터 저는 발주하면서 커피 한잔 먹고 있고요. 정신이 안 듭니다. 조금 늦게 왔죠. 늦게 오고, 그렇지만 기분 좋은 만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만은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 영상 찍은 거, 춤추는 거, 대모님도 같이 출연하셨거든요. 대모님이 에너지가 제일 좋아요, 진짜. 그래서 대모님께서 출연하시, 우리 같이 영상 찍은 이제 그 영상 보시고 힘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자고요.